영락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영적인 당당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죠.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고 위협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있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입다가 암몬 왕과 대적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될 당당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암몬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내세웠던 빌미는 요단 동편 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지금 요단 동편에 거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땅이니까 내어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입다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올 때에 우리가 암몬 모압 땅을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의 대로를 우리가 가겠다 했을 때 당신들이 반대해서 우리는 광야를 돌아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에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갖게 된그 계기도 설명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먼저 공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며 그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엄밀히 말하면 암몬과 모압 땅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을 내어주어야 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모습 가운데 입다의 그 당당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무리 암몬이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을 아닌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 굴하지 않고 당당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다의 주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들에게 줄 땅은 없다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못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못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암몬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을 조금 취하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의 땅을 왜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입다의 생각의 핵심은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조금 타협하면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가는 모습이 중요한 줄 믿죠. 믿습니다. 오늘도 때로 나의 인생에 손해가 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 속에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유혹과 위협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건강과 또 물질과 또 관계, 비즈니스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심령들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